우수상 중편 드라마 남자 흑기사 김내원. 울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앞에 있는 남자 가슴이 뜁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같이 사는 겁니까? 우리가 만난 기적 김명민. 난 내 커리어에 5점 남을지 절대 하지 않아. 네가 안 지켜라! 만일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너도 인간이니 서강준. 난 너의 로봇이야 강석범. 울면 안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난 그런 거 몰라. 감정이 없으니까. 너도 인간이니 이준혁. 인간을 너무 믿지 말아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야. 괜찮으니까 하지 마요. 그건 내 책임이야! 어디냐고! 네, 김내원 선배님 그리고 김명민 선배님, 서강준 씨, 이준혁 선배님. 자, 네 분 모두 올 한 해 KBS 드라마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신 후보분들이신데요. 어떤 분이 받으실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KBS 연기대상 중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서강준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너도 인간이니에서 트러블 메이커 인간 남신과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로봇 남신3를 연기한 서광준 씨는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세 청춘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광준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에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1인 2역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오랜만에 또 작품을 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촬영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승현 씨도 그렇고 김원혜 선배님, 최병모 선배님 이렇게 다 또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소중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면서 굉장히 부족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굉장히 많이 가고 또 후회도 많이 되고 아쉬움도 많이 되는 작품인데 일단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판타지오 식구들 대표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김민옥 본부장님 그리고 승현이 형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영팀, 회계팀, 매니지먼트팀 그리고 홍보팀 초록 누나, 현진 과장님 그리고 우리 현장 식구들 혜지, 다이, 아영이 그리고 재호 형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제가 가장 존경하는 남자 우리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여자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우리 누나 너무 고맙고요. 건강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도 인간이니 스태프분들, 우리 차용훈 감독님, 너무 좋은 글 써주셨던 조정주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태프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보고 있을 우리 고양이 오키도키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무겁습니다. 과분한 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 자리에서 작품에 더 집중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하합니다.